한 주간 가장 핫한 댓글의 뉴스를 알려드리는 태마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중기 탈모가 왔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송중기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심하게 왔다라고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한 연예 관계자는 아스탈 연대기 촬영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졌다. 송중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탓에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네. 그 미소년 같던 얼굴이 많이 축났네. 머리 영향도 크고 힘내요. 그만 좀 합시다. 더 스트레스 받겠네. 근데 원래 남자들 30대 되면 탈모 옴. 탈모의 원인은 두피의 문제, 유전의 문제,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스트레스보다 유전 같아 보인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중기 씨, 머리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탈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아이디 김광규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중기야 괜찮아. 탈모는 내가 해결해 줄게. 아이디 이덕화 님도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아, 송중기 씨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사랑은 시간을 잊게 하고 시간은 사랑을 또 잊게 합니다. 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걸그룹 IOI가 재결합을 합니다. 1일 스튜디오 블루는요 공식 SNS를 통해서 IOI가 오는 10월에 재결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전소미, 유연정은 함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응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분들의 또 댓글 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팬들 아니면 모를 거다. 재결합한 IOI 아홉 멤버들 응원할게요. 완전체가 아니라 조금 아쉽다. 뒤늦게나마 연정이와 소미가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다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갑자기 왜 모인 거예요? 1년만 더 있다 하면 안 돼요? 라고 아이디 IG1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재결합 좋은 거예요. 저희도 재결합 한번 해야 하는데 라고 아이디 101님도 달아주셨습니다. 객자의 한마디입니다. IOI 이름 요거 이제 바꿔야 됩니다. IOI 이 I가 아니라 이제는 IO 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 새 프로필 촬영. 지난 1일이었죠.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건 바로 강다니엘의 새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강다니엘은요 7월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미모 미쳤어. 진짜 만날 날만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강다니엘 만화 찍고 나왔네. 다니엘 얼굴이 감동이고 힐링이야. 강다니엘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예뻐요. 강다니엘 사진 보다가 내 남친 얼굴 보면 오징어네 라는 대다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그만 좀 잘생기세요. 강다니엘 얼굴 보고 심장이 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아이디 구글대원님이 달아주셨고요. 잘생겼다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다 라고 아이디 강다니엘 부모님도 달아주셨습니다. 여기서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보다 밝고 형광등보다 환하고 태양보다 더 빛이 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강다니엘입니다. 강다니엘 빛이 엄청납니다. 솔로 앨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